와디의 신발장 채널을 구독하시고요.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밑에 리플로 그냥 뭐 남기고 싶은 말들 남기시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제가 각 영상마다 한 분씩 추첨을 해서 사이즈와 컬러는 랜덤으로 와디 컨버스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님. 야. 아, 너무 늦게 오셨어요. 죄송합니다. 아. 어, 세상에. 다 끝났어. 모든 게 다 끝났어. 아, 다 끝났죠, 이제. 네, 이제 다 끝났어요. 한 10시, 보통 토요일은 11시쯤 여는데요. 네. 그,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는 네. 몇 군데서만 했어요. 네. 그 라이브로 하는 거는 네. 그 앞에서 촥 써갖고 몇 번 그러면은 너 사이즈 뭐야 그러면은 sorry 안 됐어 너 그리고 막 장난치고 애들 중간에 가야 되는 데가 열몇 군데 있어요. 배고프면 어떡하죠? 배고픈데 배고프면 신발을 사러 가는데 아니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이해가 안 가네. 배고프다니. 예쁘다. 예쁜 사람 많네요. 벤츠비치를 오늘 같은 날 날씨 좋은 데 가잖아요. 네. 그럼 어딘가에 숨어있던 이쁜 아가씨들이 굉장히 헐벗은 모습으로 뛰어다녀요. 글렌젤레이를 지금 가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가는 길에 저번에 보셨던 그 멜로지 길에 있는 네. 일단 슈프림 앞을 지나가고요. 여기 호텔이 좋은 점이 슈프림에서 가까워요. 어, 네. 그게 뭐예요? 나가면 이번 주 목요일날 발매 뭐 있나? 줄 한번 서볼까? 이번 주 목요일이요? 아침에? 네. 아침에 슬슬 가 줄 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 미리 서 있죠. 캠핑이죠. 캠핑 밤부터? 밤이 아니라 벌써 저녁부터요? 며칠 전부터 캠핑이죠. 아씨 진짜 제가 저번에 그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.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네.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.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오픈 전 1시간 전부터 서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가게 바로 앞에도 없어요. 가게에서 멀찍하지 떨어져. 아 슈프림이요? 네. 바로 와. 앞에서 하면은 아마 그 앞에서 뭐가 하도 많이 일어났어가지고 아. 요즘에는 시큐리티 가드들이 이렇게 스텝백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샵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돼. 여기 무슨 스토어예요? 이 블렌즈고요. 여기도 스토어가 여러 군데 있어요. 근데 여기가 그래도 오. 제일 팬시한 모습을 하고 벌써 신발이 그냥 찍어도 되나? 아, 들어가서 한번 네. 이 스토어는 크게 뭐 볼 건 없었던. 네, 저는 뭐 원래 사고 싶었던 것만 사이즈가 있어서 간단하게 사는 정도. 저기서도 발매는 조던 같은 건 안 하나요? 스토어가 여러 개인데 큰 발매는 여기서 해요. 아. 동네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동네죠? 여기 Beverly Hills입니다. Welcome to Beverly Hills. 네, 저쪽을 넘어가면 네. 거기가 이제 벨레어라는 동네가 나와요. 벨레어가 더 훨씬 부자 동네예요. 거기는 많이 부자 재벌 부자 동네 네. 재벌 동네.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막 좋은 차 뭐 다 숨겨놓고 있고 그냥 되게 싼 차 타고 다녀요. 왜 그래요? 부자인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. 차를 왜 샀어요 애초에? 아 이제 자기들 소사이어티에서는 아... 그거를 그냥 당연히 그걸 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밖에 드러나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. 우린 드러나는 게 좋은데. 여기 LA의 아주 유명한 그로브 몰에 있는 나이키입니다. 옛날에는 에버크롬비가 있던 자리인데 뭐 4, 5층을 다 털어가지고 나이키를 만들었어요. 근데 보시면은 안에 정말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없는 그럴 것 같아. 네. 나이키 타운도 보통 가면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건 없어. 네, 그건 없어요.
그냥 잘 꾸며놓고. 1층은 전혀 볼 게 없어요.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죠? 거기도 장난 아니잖아요. 네. 산타모니카도 잘 해놓은 축에 속해요. 여기는 러닝인가? 이쪽은 러닝일 거예요. 네, 여기까지. 어우, 저기 시티팩이 있네요. 업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. 와, 서울만 품절. 서울이 없어. 이게 시티팩이거든요. 색깔로 나왔네. 아, 다저스 컬러라고 나온 건 아닐 텐데. 네. 빅스워시다. 빅스워시인데 아주 최신. 이게 카모포가지가요? 저 이거 입고. 엉덩이에 있구나. 아, 이쁘다. 이건 사진 말아야지. 오, 이것도 있네. 이거는 많이,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 많이 입고. 저 지난번에 산 그 챔피언 있잖아요. 네. 한 번 빠니까 다 줄었어. 와, 진짜 그래, 너무 짜요. 걔네들 왜 그랬을까? 스틱스킨. 오. 너무 이쁘죠? 풀템. 물건이 아직 뭔데요? 이거 그 뭐지? 네. 패싱 더 토치인가 그거 시리즈인데요. 나이키 거는 다 없어졌는데 컨버스는 물건이 아직 다 솔드아웃인데 매장에 가면은 사이즈 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있고요. 아, 우리 나중에 퍼즐 쪽에 큰 데 가서 거기 가면은 물건이 더 많이 있어요. 인기는 없어요. 와, 물건 많다. 조은수 저지 그냥 있네요. 보던 저지. 아, 이거는 스윙맨이고 어텐틱이 400불. 그러니까 이거가 자수로 되어 있는 게 400불. 풀그레이 그냥 있다. 그냥 있어. 풀사이즈. 두 가지가 남자 사이즈로. 이거 어딜 가나 있던데? 네. 아니, 되게 핫해요.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줄여서 그렇지. 이거 진짜 핫해. 슈프림을 가보는구나. 슈프림 매장을 와봤는데 살게 이제 뭐 1도 없다. 다 쓸어갔다. 줄 서서 들어가는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. 예, 쓸어갔다. 티라도 한 장 사갈라 그랬는데 노티. 여기도 편집샵인가봐요. 예, 이 근처에 편집샵 되게 많아요. 볼 거 되게 많아요. 여기 일단 세우면 Check.
정확하게 말해줘. 가려는 날 잡고 왜 시트만 돼. 아래 아래 여기가 멜로즈 거리예요? 네, 여기가 멜로즈 거리예요. 여기는 다 있어요, 모든 게. 지금 방금 들어갔는데 슈프림을 50%. 슈프림 50%, 베이 40%. 근데 정품 여부는? 섬찟했어요. 땀이 쭉 났어요, 살짝. 뒤에서 어깨동무 할까봐. 안 살래? 얼마까지 보고 왔어, 이거 할까봐. 옛날 이태원 느낌. 약간 용산 느낌으로. 네. 가품을 좀 섞어 파는 곳이었다는 거. 중고도 있었어요. 네. 위험합니다. 형들이 한번 입었다가 살짝 걸어놓고 티 안 나겠지 하고 아키라 후드를 650불이라고 써놓고 50% 한다고 해서 파는데 위험했다. 네, 위험했다. 아 근데 아키라 티는 괜찮았어요. 퀄리티가 그게 진짜였는데 그 아키라 그 그냥 보통 티셔츠 그게 조금 프린트가 약간 동대문스러웠어요. 예.